올해랑 내년에 뭐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랑 내년 수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일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요, 딱히. 딱히 그런 거 없으시고. 일단 이걸 제가 여쭤본 게 내년 수,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제 저희들만 이제 이동수라고 해요. 내가 뭔가 뭐 이제 뭐말 그대로 뭐 일에 직장 내에서 뭐 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것도 해당이 좀될 수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들어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여기서 마찬가지로 본인한테는 크게 인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날 도와준다거나 크게 뭔가 좀잘 맞는 사람이 좀 따라주는 형국은 조금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래 타고나게 사주에 내가 조금 내복을 차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사주에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은 이때까지 준비하고 뭐 했던 게내 거가 될 수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내가 좀 차버리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는 솔직히 별로 크게 좋은 해도 아니고 나쁜 해도 아니에요. 근데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조금 운이 조금 따라주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수가 조금 없고 이런 걸좀안 해야지 내가 좋게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크게 뭐큰 문제가 엄청 있다거나 그런 건 딱히 없는데 딱 하나 굳이 뭐 찝어서 안 좋은 거 제가 조심해야 될거좀 말씀 좀 드리면 사람이랑 조금 구설이 조금 많이 따라와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 전에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뭐 농담하고 뭐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들이 이게 조금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예민하게 내가 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 정말 전에도 뭐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상대방도 웃겨서 나한테 뭔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 말로 사람 구설수나 사람 환란이라고 조금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일에 조금 영향을 줄 정도로 좀 스트레스 좀 많이 좀 받을 수 있고 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인간관계만 조금 조심을 하셔야지 큰 탈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 외에는 탈날 게 없어요.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요걸 만약에 좀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일에도 영향을 좀 끼치고 내 생활에도 영향을 좀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조심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은데, 뭐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이제 이동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년까지 해서 누군가가 같이 뭘 해보자 하면 가는 게 위한 거예요? 그게 내년에 그쵸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어떤 사람이 하느냐도 중요해 그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면 이런 운이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괜찮게 들어오는 건지 괜찮은 건지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볼 수가 좀 있죠 전반적인 재물운은 어떨까요, 제가? 사주의 금전적인 재물운은 뭐 궁핍하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만족이 안 돼요. 나는 좀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 내가 원하는 거는 한 달에 뭐 지금 만약에 뭐한 달에 한 1,000만 원 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으로 정말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 이상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1,000만 원 벌면은 처음에 몇 번은 좀 즐겁겠죠. 근데 또 적응해서 또 1,500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재물복은 부족하진 않으나, 내가 조금 만족이 좀안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올라갈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딱 봤을 때 사주에서 남자분 치고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이거를 제가 좀 좋게 말하면 완벽주의자라고 좀 하거든요. 이런 류의 사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완벽주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 조금 대충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꼴을 좀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같이 일하거나 뭔가 그거를 뭐 받는 사람도 좋을 수 있으나 뭐 동료라든지 아니면 나 자신도 힘들어질 수가 조금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금전을 많이 벌면 벌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일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할 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사주에서 크게 병이 따라드는 사주는 다행히 아니라고 해요. 근데 제가 좀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또 그렇게 엄청 건강한 사주는 조금 아니거든요. 몸이 좀 약하신 편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마음이 불편한 게 조금 오래가면 몸에서 표가 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좀 뭔가 예민하거나 힘든 게좀 생기면 몸이 조금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될수 있는 건데 이게 뭐 내가 금전적으로 너무 좀 이렇게 욕심을 좀 부리다 보면 내 몸이 좀안 따라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결혼은 어떻게 될까?
지금 만나시는 분 없으세요? 네, 없어요. 할 생각은 있어요? 크게 없고 누군가를 만난 지가 꽤 됐어요. 아, 얼마 됐어? 정식적으로 뭐 이렇게 만나고 한 지 10년 넘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여쭤본 게 할 생각이 딱히 없어 보여가지고 느껴지는 네. 게 뭐 그냥 오셔서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서 네. 한 건데 결혼이 뭐 결혼 제 배우자 짝이 없다 이런 사주는 아니에요. 네. 뭐 늦게라도 뭐 누가 만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있는데 지금 향후 몇 년 안에는 누굴 내가 아직 그 마음이 그대로 가실 거예요. 이건 내가 좀 노력을 해야지 붙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하게 되고 뭐 하면은 그런 짝은 좀 붙는데 아직 뭔가 어찌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편이잖아요. 네. 좀 이제는 조금 유해질 필요도 있고 네. 내가 좀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부러지면 부러지지 내가 휘어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나의 그 정의가 되게 올곧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쯤 되면 조금 이제 아까 완벽주의자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직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가 조금 내가 하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몇 년까지는 지금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 크게. 근데 짝이 없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땐 마흔 중반쯤 되면은 본인의 이런 성격들이 내가 전이랑 완전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 변할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이는 걸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외롭게 만들어요. 스스로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분들이 좀 완벽주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아 뭐 남들이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근데 그러시 근데 뭐 타고난 거니까 이런 부분. 맞아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 더 세지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게 기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마흔 중반쯤 되면 많이 이런 기운이 수그러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죠. 제가 이직한 지가 이제 한 4년 됐는데 그때도 어머님이 철학관인가? 네. 다녀오셔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 거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동수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때는 이직 생각이 좀 있어갖고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완벽하게 된 상태는 아니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가 다녀오셔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쵸 근데 거기에 갑자기 3년 정도 연락 안 하던 형님이 네. 연락이 왔어요. 같이 뭘 좀 해보자. 이게 그건가?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한 4년 전에도 나이가 좀 더 어렸으면 에이 뭐 이랬을 텐데 이제 좀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연령상. 아, 그렇죠. 네. 계속 뭔가. 이게 그건가? 그래갖고, 왜 연락을 왔지? 그래갖고, 그때 이직을 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뭐, 아직은 뭐 만족하는 상태인데, 지금 또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직까지 이직 생각은 없었는데. 이직이 아니더라도 네. 직장에서 뭔가 더 새롭게 시작하는 것 때문에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봐도 지금 있는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 직장이 뭐 안 좋다거나 나중에 가서 나랑 좀 안 맞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이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이 직장 내에서 뭔가 새롭게 뭐 움직여진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계획을 준비하신다거나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어요. 딱 사람 구설 딱 보고 하나거든요. 보고 하나. 그러니까 뭐 지금 이직을 제안하셨던 분들이나 뭐 같이 된 동료분들 가까운 분들이랑 좋게 지내고 있으시겠지만 이게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조금 티격이 조금 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사사로운 걸 막상 지나고 보면 아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닌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그래서 그거로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딱 그런 친구가 한 친구가 있긴 한데. 희한해. 조금 네. 유하게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이게 물론 그 사람이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내가 좀 전과 다르고 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튀는 거 튀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 지금 아니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 일반 사람보다 이렇게 못 받아들이니까 화가 너무 나서 좀 뭐라고 하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희한해요. 좀 그런 거는 많이 뭐 아예 좀 늦게 받아들이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로워지지 못하겠더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격인지 그렇겠지 모르겠지만 꼭 나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 가나다를 해야 그걸 응용해갖고 단어를 만드는 건데
너는 가나다도 안 배우고 자꾸 다른 사람처럼 단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순서가 안 맞거든요. 네.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는 건데 너무 고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스타일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아 얘는 원래 이런 거 생각하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취미나 뭐 이런 게 딱히 없으시죠? 없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즌에는 지금은 지금 어찌 보면 나도 모르게 일 생활에 지금 적응돼 있지만 네. 뭐 직장 다니고 집에서 쉬시고 적응이 돼 있지만 뭔가 그거에 대한 지루함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있을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예민해지게 좀 예민하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딱 가장 필요한 거는 뭐 저희들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정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취미가 조금 필요해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찾으셔서 하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이런 부분을 풀어내야지 내년에 사람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을 비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뭐 올해나 내년에 이런 크게 악재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아픈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소식 이런 게 크게 있을까요? 건강이나 제 건강도 좀 걱정이 돼서. 건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병이 따라주진 다행히 않아요. 근데 몸이 좀 약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짝 집안에 조금 혈압이라든지 뇌 쪽에 문제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쪽으로 살짝 치우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관리를 하면 비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조금 관리가 필요한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 근데 아버지 말고 어머니가 조금 몸이 좀 많이 좀 안 좋아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리미리 병원을 좀 다니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머니가 연세가 대충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이 57년생이시죠 성씨가 어떻게 되시죠? 최씨입니다. 어머니가 몸이 좀 병이 좀 있으신데 외가 쪽이 혈압 그러니까 혈관 쪽이 좀 어머니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세가 드시면 많이 노쇠해지잖아요. 원래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이게 엄청 세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예요 사주가. 그래서 지금 65세시면 57년생이면 65세시거든요 요새 65세는 되게 젊으신 거잖아요. 건강하셔야 되는 건데 조금 그 나이 또래분은 많이 좀 많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원래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이라고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관리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리고 음식도 좋으신 거 많이 드셔야 되고 잡수셔야 되고 병원도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굳이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찍어드린 건 딱 요 정도까지. 아버님은 괜찮으시죠? 아버님은 크게 엄청 뭐 그냥 이 형태로 쭉 가실 것 같거든요. 아직 그런 고비가 오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 아버지 대충 몇 년생이신데요? 55년생이시죠. 55년생? 그 치과 쪽은 암이력이 좀 많으셔서 아버지는 그 다행히 관리는 조금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어머니처럼 집중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머니가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손 쓸 수 있을 때거든요. 지금이 내가 미리 피해갈 수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직 그런 시기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조금 관리만 조금 해주시면 되고 어머니는 조금 주의 깊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사주에 그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애정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네, 애정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 사람마다 때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데 일찍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다른 거지 그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전에 심심해서 제가 솔직히 이런 상담을 이렇게 와서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대 초반 때 그냥 막 기례도 많고 사로정도 있고 무료로 봐준다 기례도 막 그거를 그냥 뭐 지나가면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희한하게 다 똑같은 얘기 중에 두 가지를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무료로 보든 타로로 돈 주고 보든 당신은 재물운이 중년 이후에는 올 거고 그전엔 절대 없고 애정운도 마찬가지고 중년 이후에 있는데 도대체 그럼 저의 중년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어찌 보면 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저좀 디테일하게 설명 좀 드리면 중년이 지나야지 사주가 많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내가 안정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전이랑 연애가 달라지죠. 행복하게 좀 될 수 있고 뭔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중년은 이미 지금 지났어요. 이미 지금 들어섰어요. 서른 후반부터 슬슬 안정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45 정도만 돼도 밖에 많이 뭔가 판도가 바뀔 거라는 거.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저 옛날이랑 나랑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많이. 네, 그렇죠. 점점점 바뀌시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45쯤 되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뭔가 많이 꼬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 엄청 뭐가 안 좋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러신 분들은 본인 사주 본인 가지고 본인 뜻대로 이제 흘러간다고 하거든요. 대충 이러신 분들은 왜냐면 자기의 신념이 강하고 이러신 분들은 내가 아무리 힘든 시련이 와도 그거를 아구르깡으로 버텨서 이겨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딱 한 아까 완벽주의 같은 거 너무 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훨씬 더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굳이 이제 내 나이가 지금 이제 41인데 요새 41이면 한창이죠. 하지만 20대 때 나 내 뭔가 지금 비용은 좀 완전 또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20대 때 할 수 있던 일을 지금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유도리는 생겼지만 그만큼 체력이나 이런 게 안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지금 나에 맞춰서 움직였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 맞춰서 맞추지 않으면 내가 나를 너무 혹사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봤을 때 굳이 문제점 아까 그 사람적인 거랑 네. 어머니 그 병원만 조금 관리만 조금 해주시면은 네. 본인도 조금 그런 혈관은 내 쪽에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엄청 다행히 확실하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관리하면 빗겨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만 조금 관리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뭐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제가 그래도 뭐 상담 오셨으니까 명함 하나 드릴게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고 그러면 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끝났어요.